2023년 1월 14일 오후 2시 7분입니다. ETC부터 보겠습니다. 한컴이드 3월 2일날 처분 130억 원이 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이때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푸른기술 아이즈 비전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대북 쪽으로 관련된 뭐 일신 석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뉴진스가 70만 장 전작보다 이게 많다. 요게 이제 YG 플러스에도 영향 가니까요. 그다음에 해인 여기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에머리츠 매도가 줄어졌고요. 그 상한가까지 가고 그다음에 단일가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뭐 파란색은 종목 좀 이따 얘기할 때 하면 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로봇 배관 조종관을 용접하는 거뭐 이런 건 조금 뭐 그래도 로봇이 좀 낫긴 하겠죠. 그리고 LG 솔루션 트르키의 합작 공정 요거 외에도 지금 혼다 쪽이랑 해서 미국 쪽에 또 하나 또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초등 밀리언셀러 이것도 YG 플러스 매출 나오죠. 그리고 156만 장. 그리고 경남제약 뭐 이런 거, 뭐 비토카 소원자 뭐 메타버스 쪽.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요. EV 수성은 코백실 요 이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장기로 갈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요건 뭐 어쨌든 수익 1분기니까 한 5월 정도 뭐 한번 반응 나올 수는 있겠죠. 환갑 패키지. 요거 제가 봤을 때 다른 뭐그어뭐 아무튼 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금씩 뭐 반응 온것 같긴 한데 왜 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JST나가 급등을 나왔는데 이유는 요거 UAE 오늘 그 대통령이 떠났죠. UAE 갔고 뭐 주얼리 쪽이 뭐 크게 뭐 글쎄요. 어쨌든 그쪽에 그 지금 아이유가 광고 모델일 텐데 아이유가 나름 글로벌 입니다. 그 아시아 쪽은 인기 엄청 많고요. 외국에서도 그래도 인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글로벌로 보긴 그렇지만 인기가 꽤 많고 인지도도 꽤 좋은 상황입니다. 여자 가수 솔로로서는 뭐 블랙핑크처럼 막 그룹 안에 있는 걸 빼면은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나리 뭐 선반영이었나 싶었는데 많이 빠졌 긴 했었는데 뭐그 이후로인지 좀 반등 비슷하게도 나왔고, 그다음에 공매도 얼마나 많이 쳤으면 공매도 금지 뭐 이것도 뉴스 떴고요. 공지로. 그다음에 YG 엔터에서는 이제 트레이저를 모바일에서 만난다. 뭐큰 의미는 없는 거고. 더 글로리가 잘 사실은 이게 탄력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8화까지밖에 안 나와서 3월 달에 나오면 또 이렇게 비영어권 1위인데, 아무튼 네, 3월 정도에 다시 한번 반응 올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한커미드가 요거 뭐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뉴진스가 글로벌 탑10 하이브도 좋지만 YG 플러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NG가 간만에 올랐는데 그 미국 쪽 태양광 풍력 뭐쪽 관련해서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노텍 용평린 리조트 푸른기술 요쪽 요두 개는 예전에 뭐 대북 테마 뭐 이런 거뭐 관련해서 뭐 그런 걸수 있는데 우크라 관련 이슈일 수도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푸른기술이나 뭐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쩌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노텍은 아마 금 이슈일 겁니다. 금 쪽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해인이 요쪽에 요거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한가 찍어줬어요 금요일날. 세노텍이 요거 세라믹 리튬 강산 요걸로도 올랐네요. 금이 아니고. 그리고 EV 수성 아마존 카테고리 1위 요런 거. 그 다음에 수익 관세 인하품 뭐 요거 잠깐 뜨면서 윙입 잠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잠깐 4%인가 네. 블랙핑크가 여기 브리더 어워드 여기에서 후보 수상 후보 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전이 요거 쪽으로 좀 돌린다고 합니다. 뭐 그니까 돈을 지금 뭐 발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전 쪽이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몰려서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네. 펜오션 수익 악화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의 증가 반반인데 이쪽을 좀더 높게 본것 같아요. 증권가 전망. 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글쎄요. 레포트를 미리 쓰고 나서 증권가든 어디든 미리 사놓고 또 올리는 게 있지 않을까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병이 많아서 뭐 그런 게또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고요. 그다음에 다날은 이런 거뭐네잘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흑자 전망 그다음에 무인기 요거 나오면서 좀 무인기 쪽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금요일 시외 장외 시간외 거래에서 그 원전 쪽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뭐 UAE 관련된 것, 뭐 아랍에미리트죠? 이쪽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MOU 정도는 뭐 법적 효력 없으니까 이런 거몇 개는 하고 올것 같아요. 얘기는 됐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전 쪽뭐 단기 이슈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목요일 날, 결과가 나왔을 텐데, 뉴스 안 나온 거 보면 그냥 뭐, 별게 없었겠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1월 10일 날 6,100원 선 찍어줘가지고, 매도가긴 하죠, 장시. 뭐 여기서 6,120원까지 갔네요. 여기 뭐, 이 정도 보시면은 6,100원 보이죠? 시가 보이시죠?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시초가.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 뭐 대충 여기서도 걸리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때 되면 칠 텐데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조만간 가기는 좋겠다 튀기 딱 좋겠다 일단은 한번 저항 찍어줬으니 뭐 이럴 때도 올라가기 전에 한번 좀 하락 주잖아요. 그래서 하락 주고 칠 수도 있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네, 빠지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꽤 높.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진짜 많이 밀면 여기까지도 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추매하실 거면 좀 맡겨 두셨다가 분할로 하시면 되겠고 어찌어찌되든 중공업 이제 본 계약이 1월 말에서 2월 초 길면 2월 말까지 정도까지 될 텐데 그때 이슈로 올라갈 거니까 중공업 이슈로도 올라갈 거니까 뭐 부담 없는 자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5,6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완전히 뭐 땡큐인 거고, 5,600원대에서 반등 나올 확률도 꽤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이, 이거 관련해서 뉴스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말 수가 없는데, 예비 입찰 없었나?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네, 아무튼. 다음은 이제 SDX 중공업 보겠습니다. H현대. 수소 요거는 이제 뭐 어디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해놨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이런 게 있었고 요거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엔진도 중공업이든 STX든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뭐요 STX 엔진도 어쨌든 같이 올라가겠죠. 네 나중에 같이 그래서 그냥 뉴스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거 법무부 이게 아직도 뭐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손이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3년 중하반, 3, 4분기 정도? 요때부터, 이제 숙련공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몇달 해야 돼요, 지금. 24년이 이제 피크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요거 잘 보시면 되고, 요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 원자재보다 인력난 이런 거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권리 확정 떴고요. 뭐 주총 뭐 저쪽 뭐 하는 건 저희랑 상관없는 거고 또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게 판매 매각 요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생각이고요. 지금 뭐 차트로 보면은 6,000원 중반 정도 정도면은 그냥 사셔야 됩니다. 네, 그냥 사셨다가 그냥 산다고 해서 100%뭐 수익 날 확률은 없죠.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뭐 그냥 무난하게 수익 보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0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지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뭐 냅둘 거예요. 워낙 비중도 많고 평단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력보다는 평단이 더 낮을 거라서 뭐 전혀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6,000원대도 제 친구한테는 그래도 좀 사보라고 하긴 했거든요. 하긴 했어서 이 정도 6,000원대 사서 트릴 때 정리하시면 되고, 설 이후가 되겠죠. 어쨌든 뭐 본입찰이든 본계약이든, 본입찰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소시어스 여기 안 적었나요? 이쪽도 들어왔던데, 그 전에 HDS 엔진 인수설 나왔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엔진 그 HSD 엔진에 지분 갖고 있는 한 12%인가? 뭐 정확 잘 모르겠고, 여기가 LS 전선도 있고, LS 전선 50%인가 가지고 있는 소시어스라는 곳이더라고요. 요게 뭐 종토방에서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 써놨는데, 꽤 합리적으로 써놓으신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파전이긴 합니다. 현대, 대우, 그리고 HDS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매각은 100%될 거라고 보고, 얼마에 매각이 되는지, 아니면 매각되고 나서, 내가 매각되고 나서 또 들고 있을 거면 여기가 얼마나 가치를 더 뽑아서 나올 것인가,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요 정도 가격 있잖아요. 전에 그 상한가 갖다 밀렸던 요 정도 가격 부근까지는 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빼면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라서 쉽게는 못뺄 거예요. 쉽게는 못뺄 텐데 어쨌든 계속 횡보 비슷하게 나가주면서 작업할 거니까, 단타기도 매우 좋고 수익 내기도 매우 좋은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 수익 못 내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네, 날로 먹는 구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날로 먹는 구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날 여기 뭐 그래도 전에 좀 많이 빠져 있긴 했죠. 그래서인지 약간의 뭐 반등?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한 4천 원, 요 정도? 요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안 빠졌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코인 쪽이 지금 살짝 살아났거든요. 코인이, 비트코인이랑 그, 이더리움이, 박스권 있어요. 그 하락 나온 상태에서 박스 있는데, 거기 살짝 뚫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요런 게좀 뚫어줌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코인 쪽 올라가면서 전북은행에서 오케이를 해준다거나, 뭐 요런 거. 실명계좌. 부동산 PF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17일 날 둔촌 끝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현금 좀 괜찮겠네라고 했을 때 허용해줄 수도 있을지도 모를,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코인 시장이 지금 2월 5일까지니까 그래서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의 희망 정도는, 불씨 정도는 이제 집혔다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매 금지 나올 정도로 여기 뭐 미친 듯이 공매도 치고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보다는 코인 쪽 페이코인 차라리 예수금처럼 현금 쌓아놓고 혹시 잘 풀리면 그쪽 사는 게, 빨리 그냥 사는 게 훨씬 수익 크니까, 추천은 안 드리지만 코인 저도 이제 뭐다 손절은 했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좀 기대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기대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니슨 한 1800원 정도까지 찍어줬어요. 그래서 2000원도 있지만 1800 정도도 뭐 어느 정도 매도 가능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올렸다가 좀뺀것 같고요. 때 되면 뭐 2000원까지 가겠죠. 일단 풍력 원전이 이제 새로 우리나라 그 2030년까지 해가지고 원전 30몇 프로, 그 다음에 신재생도 30몇 프로 정도로 잡더라고요. 어쨌든 늘려는 각오는 있습니다. 아무리 뭐 원전 하긴 하지만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30%까지 늘린다고는 했고, 뭐 유니슨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어쨌든 1800 잠깐 찍어줬다. 그리고 좀 내려가더라도 다시 뭐1800 찍거나 2000원까지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차트가 뭐 나름 예쁘게 뭐 가는 중. 이게 부동산 PF 있죠? 둔촌주공발 요거 이슈 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자금을 조금
땡겨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잘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 안 하고 있고, 부동산 PF발 한번 터지고, 한번 같이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좀 줍줍하려고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SM래프 디자인. 카카오 얘기 쭉 나오면서 좀튄 걸로 아는데, 2700원 정도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좀잘 걸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 사서 비중 높은 사람 뭐 팔긴 꽤 좋은 지점이었고, 하지만 매각 보고 한다면 뭐 그냥 냅둬도 되는 구간. 네. 짧게 짧게 치는 분들은 아마 뭐 정리했겠지만, 올라가기 꽤 좋은 뭐 타이밍이기도 한게 이제 카카오에서 국보 펀드 1.5조 들어왔잖아요. M&A를 절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M 쪽 인수할 때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SM 쪽좀 특이점 얘기하자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가 지금 코인 쪽좀 보고 있긴 한데, 유튜브 광고 중에서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샌드박스, 그뭐 시카월드나 뭐 곽튜브, 뭐 빠니보틀 뭔가요? 그 예전에 그 뭐죠, 저기 꽤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아이들의 보통령 같은 그 있잖아요. 그 샌드박스 만드신 그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쪽 말고, 여기 뭐 우리나라 샌드박스는 뭐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좀비트리 만든 이쪽이고, 그 해외 쪽이죠. 코인 쪽 갖고 있는 샌드박스 있는데, 여기 아티스트들 활용해서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스티브 아오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뭐 여러 뭐 해외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쪽 보면 최근에 SM 있죠. 이수만 대표 그 나오는 광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아티스트까지는 안 나오긴 한데, 큐브엔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롯데월드 뭐 그런 것처럼 해서 그 각지 명소랄까 이런 것들을 좀뭐 만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코인에 또 제가 하기는 싫은데 또 관심을 좀 갖고 좀 보고 있고요. 코인 여기도 제가 관심 갖고 본 이후로 한70% 정도 올랐습니다. 뭐 의미 없긴 한데 안 사서. 어쨌든 여기 SM도 SMC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돼 있는데, 아마 여기도 개발 그 느낌으로 치면 그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 만들어진 게 보면, 네, 그리고 광고 보면 뭐 워킹 데드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게임도 되고 메타버스처럼 돌아다니기도 되고, 그다음 실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상 땅을.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서 아마 이슈가 좀, 결국은 카카오도 그런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듯이, 거기서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땅을 만약에 사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진짜 디지털이지만 돈이 될 거예요. 뭐 리니지 아이템처럼 뭐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분들은 네, 찾아보시고, 또 투자로서 더 좋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매각은 뭐 카카오 이슈였고, 3,000원까지는 다시 뭐 뚫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네,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여기는 계속 박스권이니까 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 침체 오면 게임주들도 좋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데는 뭐좀 모르겠지만, 펄어비스는 일단 뭐 연말 정도 돼야 좀 반응 올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 판호 이슈 뭐 이런 것도 반응 올 수도 있고. 좀 빠질 때마다 사시고 오를 때는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GS 리테일, 저번 주 말씀드렸던 연금이 좀 들어왔죠. 어느 정도 물량 소화 후에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살 구간은 아니죠. 네, 좀 빠지면 사시고 오르면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트, 여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뭐 SM 매각 수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만원 이하로는 사실상 사도 되지만, 단기로는 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중장기 가실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많이 급락 나오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흑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봐야죠. 네. 그리고 YG 플러스, 생각보다 이제 5,000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는 있는데, 용물량 요게 좀 크겠죠. 그 다음이 한이 정도 5,600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뭐 뉴진스 앨범 매우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TXT 투모로우 바이 투마인가요? 그쪽 그 친구들도 잘 되고 있고, 하이브 쪽 매출 좋고요. 지금 멜론도 그렇고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YG 유통인데 돈이 많이 안 들어오긴 하더라도 뭐 그런 게. 그다음 태양 신곡 피처링 지민 BTS죠. 그 거의 50대 50으로 그 비중이 노래
부르는 게 1절은 태양, 2절 뭐 이렇게 벌스라고 많이 하던데 아무튼 1절, 2절 나서 지민이 하고 나중에 뒷부분 후렴은 이제 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이브라고 바이브. 좀 뮤직비디오는 꽤 미국스러운. 네. 항상 YG는 좀 그런 쪽을 추구하긴 하죠. 뭐 이런 거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가? 막 그랬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유통이 이제 YG 플러스니까 뭐 나쁠 거 없죠. 네. 아무튼 YG 플러스는 어쨌든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 잘 나올 거고요. 뭐 콘서트 뭐 굿즈 블랙핑크 글쎄요. 뭐 유럽은 뭐 워낙 좀 그래도 좀잘 사는 나라라서 좀 많이 샀을 수 있는데 동남아 쪽은 또 불법으로 또 많이 또 샀을 수도 있어서 굿즈 이런 거 그래도 뭐 팔릴 테니까 뭐 도만은 뭐 동남아라고 해서 다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부자들 뭐또 정품 또 명품 사듯이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보시면 뭐될것 같습니다. 뭐 문제 없죠? 살 구간 아니고 그냥 홀딩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냥 갖고 있다가 튀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콘, 네, 잉콘은 네, 자이버사가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그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좀큰 폭으로 한 빠지긴 했었는데 목금 이때 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어요. 30%뭐 20, 30%씩 계속 올라가지고 회복 중인 것 같고 여기가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증시 흐름 보면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빠지면 이제 다시 매집해서 튈때 아마도 요때 못 튀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요 물량이 있잖아요. 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1400 정도 여기서 가볍게 확 튀더라도 여기서 꺾기 한번 꺾일 확률은 없다. 근데 사이버사 좀 평가액도 뭐 나중에 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라주면 네 어쨌든 여기도 좀 장기로 보면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도 좀 터지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재무가 썩 좋진 않아요. 아무튼 1400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아무튼 1차 절반 정도는 털고 위로 올라가면 나머지 털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여기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한번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매 좀 하신 분들은 일부 좀 줄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니푸드 요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기 원래 7일날 요런 것 때문에 잠깐 올랐고요. 여기도 뭐한요 정도 천 여기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중국이랑 좀 관계 개선이 좀잘안될것 같은 느낌이라 좀 애매한데 중국 테마니까 그런 것만 제외하면 사실 더 올라가도 되거든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뭐한 1400, 1700이 정도까지 보고 그냥 뭐 지금 자리 사도 됩니다. 네, 아무튼 잘안 올라가서 좀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FN 가이드 7000원까지는 안 가져. 아무튼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뭐 올라갈 건데 아무튼 여기도 SDX 정리하면 좀 매수할 거라서 지금 뭐 구축 작업 중이라서 아무튼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로는 7천 정도 매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여행 쪽좀 빠지는 듯 했다가도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은 게 그래도 여행 오긴 오더라고요. 계속 뭐 세계로 좀 많이 뻗어나가는 중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유증 나오기 전까지 좀 보기 좋은 구간이니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뭐 신라 호텔인가요? 거기서는 종이 빨대 뭐 이런 거 쓴다고 하니까 그런 거좀 나중에 이슈되면 올라오긴 오를 거예요. 여기도 네 그런 거 보시면 가격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천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또 추매했는데 또 올라서 기분 좋게 물론 한 주밖에 안 했지만 아무튼 기분 좋고요. IHQ는 이제 KH 쪽 지금 검찰 수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뭐 하는데 알펜시아 입찰 이게 아마 그 강원도지사 건일 거예요. 그전 지사 민주당 쪽인데 아무튼 요거랑 뭐 엮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IHQ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뭐좀안 사는 게 단기로 안 사는 게 좋으나. 급등 나오기도 좋다. 한번 위로 탁 튀어주기도 좋다. 시기상. 요런 거는 이제
사서 묻어두기보다도 차트 보고 칠것 같을 때 사서 칠때 바로 나오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쪽이 사장 박종찬인가? 뭐 그분 좀 보수 성향 꽤 강하기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이슈에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뭐라는 뭐 정치적인 겁니다, 이거는. 요런 것도 이용할 줄 알아야 주식으로도 돈은 버는 거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뭐 성향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세훈이 NC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튀어주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제조. 여기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이런데. 교육 쪽은 간간이 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IG비전이나 이런 데도 아직 추세는 좀 살아있는 편입니다. 돌락을 확률 높죠. 단타하기도 좀 좋은 타이밍. 그리고 JST나는 급등 한번 나왔죠. 아, LG화학도 이제 좀 올랐었고, 아, S에너지도 네, 좀 살짝 올라간 편. 그리고 JST는 이제 상한가 나오고 좀 살짝 조정 중인데, UAE 이쪽인데 얼마나 팔리겠나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냥 중저가까지는 아닌데 뭐 고급은 아니기 때문에 부자 나라잖아요. 뭐 그냥 뭐 네, 간거 같고요. 그리고 네, 브론 기술도 살짝 거래량만 보면 꽤 좋습니다. 여기 튀기 딱 좋은 차트죠. 메모리치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도 좀 사놨다 보니까 요두 번째 날2000 종가보다는 좀 비싸게 팔았고 2200원 부근에 좀 마지막 두번 매수했던 거 털어냈고요. 지금은 20-30% 좀턴거 같아요. 매도했고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는 워낙 장난을 많이 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고 있다가 튀면 정리하고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여기 뭐 5,000원 정도 일단 뭐 저항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오이지가 좀 금요일날 왠지 모르겠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콤은 이제 신저가 1년 중에 신저가 나오고 있고요. 배당주니까 여기는 상관없죠. 뭐 한카본도 이제 만원 아래 내려가면 좋으니까 사시면 되고, 미코도 뭐 만원 아래에서 사시면 나쁘지 않아요. 미코는 그래도 조금 더 낮게 보는 게 낫겠죠. 역시나 만원이 매도가 보시면 되고요. 해운 쪽이 금요일날 펜오션 이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올랐고요. 한조에 여기가 이제 뭐그 유증 구간이잖아요. 여기도 4월까지는 다 정리될 걸로 보니까 그 안에 요 정도 여기서 매집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 여기는 거의 뭐밈 주식 같은 뭐 아무튼 뭐 그런 주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 방산 쪽도 정부에서 또 밀어주다 보니까 대통령 전용 그 무슨 처처럼 해가지고 아예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 방산 쪽은. 수출이니까 중국 쪽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올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는 18만원, 뭐, 여기서 언저리. 여기서 위로 뚫으려면 큰 모멘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스맥, 삼성전자. 삼성전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요 정도면 또 62,000원까지는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좀 배당 받으신 분들은 좀 정리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터 아니신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조금 애매한데 좀더 빠지면 매수하면 좋겠고요. 유문 요 정도 이 정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또 내려오면 한번 노려보세요. 2,0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용편이조트 이유 없이 한번 이렇게 착 튀어줬고요. 이게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신석지 올라가서 아마 같이 올라갔을 겁니다. 한조에 뭐 나쁘지 않죠. 해인이 상한가. 여기 뭐 우크라 수혜주기도 하니까 2월 25일인가 이때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트 뭐 그렇게 한번 또 많이 튀어줬지만 지금은 사긴 그렇지만 또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